내리쬐는 여름. 이 무더운 여름이 지겨웠다면 이것으로. 넓은 바다 위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화려한 도.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 선수들이 한데 모인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혜진입니다. 요즘 따라 진짜 너무 더워서 일상이 딱 지치던 찰나였는데 이런 무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날려줄 특별한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요즘 며칠 내내 더워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무더위가 싹 하고 날아가는 기분이네요. 오늘은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날. 조용하던 항구 마을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새만금 요트 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멋진 요트도 많이 보이고요.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는 국제 대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무려 16개국 3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Feeling great. Feeling great. Good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sailings. Because we are all sailing lovers. That's why we are feeling good. 서해 쪽으로 와가지고 이런 새만금 컵을 뛸 수 있다는 거 일단 기쁘고요. 바다에서 다 같이 경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의 힐링을 위하여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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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 리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불타는 전의를 불태운 선수들. 드디어 우리 선수들의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전진하는 가지각색의 요트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요트 경기, 관람은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요트입니다. 이 새만금 국제 요트 대회는 경기를 관람하는 방식도 아주 특별한데요. 이렇게 직접 요트를 타고 선수들을 따라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요트를 탑승할 때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열기를 띄어가는 대회 현장인데요.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열정도 아주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호응 한번 해주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요트를 처음 타봤는데 네. 너무 속이 펑 뛰는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네, 바람도 너무 살랑살랑 불어서 좋고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어제까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관람객들의 응원에 힘입은 우리 선수들 안전한가요? 이렇게 옥수수까지 던져주시고 화끈한 팬서비스도 선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 속 순탄히 진행된 결승전. 저마다의 기대를 하는 채 선수들이 서서히 항구로 들어오는데요. 대회를 마친 후 고생한 돛과 요트를 정리하는 우리 선수들. 예, 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 출전해서 너무 긴장되고 힘들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코치님도 되게 잘 가르쳐주시고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희는 이번 대회 나온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1등을 한 것 같아서 일단 기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바람이 생각보다 잘 불어줘서 너무 재밌게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 경기를 마치고 선수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한국, 미국, 일본 등 총 16개국 3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 1위 H쿡입니다. 1등의 소품 7공에게는 6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우승팀에게는 우승의 영광과 함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됐는데요.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Russia and my friend from Ukraine. We very big friend. 재밌어요. Really good. Yeah, it was very good. The winds were very nice these two days. And a lot of good competition too. A lot of good sailors. 먼저 우승부터 수상하겠습니다. 코스타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코스타 팀 5등에게는 50만 원 주시겠습니다.
이런 찐한 무더위를 한 번에 확 날려버릴 상쾌함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새만금천 국제요트대회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금천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 멋진 경기를 펼쳐준 선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